마지막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물론 다국어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고해 드렸듯이 다국어를 마지막에 하는 이유는 내용이 좀 많아요. 그리고 가장 비중 있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요즘에 다국어를 안 쓰는 시스템도 있기는 한데요. 이 다국어 부분도 만약에 쓰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웹스퀘어 기능에서 저희가 지금 다 가이드하고 있는 가이드 문서만 가지고는 좀 파악하기 좀 어렵다 그러세요. 그래서 이거 다국어를 뭐안 쓰는 시스템도 많이 있지만 쓰는 시스템에서는 웹스퀘어에서 다국어를 적용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내용이 많아가지고 마지막에 뺐습니다. 뭐 중요도로 따지면 어떤 것도 뭐 우선할 수는 없겠지만 이거저거 다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중에 뭐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서버 다국어가 있고 클라이언트 다국어가 있는데요. 먼저 서버 다국어부터 한번 열어볼게요. 자, 열어보게 되면요. 저처럼 나오셔야 돼요. 당연히 배포된 자료에서는 서버 다국어가 적용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배포를 해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없습니다. 안 돼야 돼요. 이런 메시지만 이렇게 보이고 저처럼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반면에 클라이언트 다국어는요, 설정하게 되면은 지금 한국어 나오죠? 영어로 바꿔볼게요. 자, 보시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여기 샘플 화면에서 클라이언트 다국어 보시게 되면 영어로 나오죠? 얘는 적용이 돼 있어요. 이쪽 부분은. 다시 한국어로 바꿔볼까요? 한국어로 다시 바꾸고 로드하게 되면 여기서 클라이언트 다국어 얘는 한국어로 나오죠? 이와 같이 클라이언트 다국어는 지금 적용된 상태인데 서버 다국어는 안 나와요. 요거 나오게 한번 하려면요. 여기 화면 설명 있는 데를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 고쳐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WebSquare.xml이라는 부분을 고쳐야 되는데요. 이쪽 부분에 IE18n 태그를 이와 같이 넣어줘야 되는 부분들이 나와요. 근데 이걸 뭐 복사해서 그냥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요. 제가 오전에 이제 설치 관련한 설명하면서 웹스퀘어 구동할 때는 웹스퀘어 언더바 홈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죠? 이게 워크스페이스 밑에 보면 여기,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에서 이 컨피그에 보시게 되면요. 요 웹스퀘어.xml이 웹스퀘어 구동할 때 읽어드리는 시작 설정 파일의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는 여기 설명 나와 있는 이 IE18n 태그가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베이직으로 놔두고, F2 눌러서 파일 이름을 이와같이 백업으로 놔두고요. IE18n 복사해서 이 IE18n 붙은 녀석을 WebSquare.xml로 만들어 봅니다. 자, 만들게 되면 얘가 이제 IE18n 붙은 태그예요. 요거 들어가 있는. 자, 이 부분을 실제 스튜디오에서 확인을 하려면요. 우리 스튜디오에서 자바 쪽 부분은 잠깐 닫을게요. 다 닫고 나서 설정과 관계된 부분이요. 여기 클라이언트가 있고 서버가 있는데 방금 전에 봤던 웹스퀘어.xml이 이 서버.config.xml이에요. 이 부분하고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프로퍼티 속성을 보시게 되면 위치 정보를 함께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 얘가 실제 있는 물리적인 위치가 아까 전에 봤던 그 웹스퀘어 언더바 홈 밑에 있는 컴피그 밑에 있는 웹스퀘어.xml이구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다국어와 관련된 부분은 IE18n 설정 부분이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 IE18n에서 지금 사용하는 언어팩 지정을 하는 거죠. 영어, 한국어, 일본어까지 뭐 지정을 해놨나 봐요. 근데 실제 들어가 있는 건 영어하고 한국어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기본적으로 얘네들을 읽어드릴 수 있는 파일의 위치를 봐야 되는데 요 영어와 한국어가 정의되어 있는 그 파일이 어디에 있냐면 얘는 프로퍼티 방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한 경로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명이 잘 나와 있는 게 바로 이 서버다고 열고 나서 화면 설명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바꿔드린 게 WebSquare.xml에 IE18n 태그가 들어간 부분, 여기. 요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기본으로 바라보고 있는 물리적인 웹루트의 위치하고, 웹스퀘어의 언어팩이 적용되어 있는 파일의 위치. 요거 두 가지가 지금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요 부분이 여기서 보면 조금 잘안 보이니까 수스탭으로 가서 그냥 볼게요. 보시게 되면 여기 IE18n 태그가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죠? 적용된 부분에서.
C 밑에 우리 있는 요 WRM 밑에 웹 컨텐츠의 웹 INF 밑에 보면은 요 랭이라는 부분이 있고 각각 KO와 EN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서버 작업을 적용을 할 때는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요 프로퍼티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뭐 DB로 관리하는 방법도 있는데 여기서 적용되는 건 프로퍼티로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메시지 이렇게 돼 있는 거에 대해서 그 값들이 프로퍼티에 들어가 있다. 이 프로퍼티가 정의된 경로를 지정한다. 이쪽에서 지정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기본 그리고 패키지의 경로, 우리가 읽어드려야 되는 경로가 어딘지 확인하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여기 있는 요 베이스 DIR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이쪽 부분을 통해서 지금 읽어드리고 있구나. 요 안에 있는 요 WRM의 웹루트 이 부분을 지정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먼저 지정된 부분이 이 설정 파일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설정 파일을 고치게 되면 이 서버 쪽 컨피그이기 때문에 반드시 와스를 리부팅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와스를 일단 종료를 할게요. 자, 종료를 하고 나서 두 번째 해줘야 되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요. 다국어 처리 함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이 지금 com.get.il.file.url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지금 여기가 소스 이름이 화면 요 함수 이름이 좀 바뀐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바뀐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아까 전에 봤던 여기 서버 컨피그 말고 클라이언트 컨피그가 있을 거예요. 얘도요, 요 내용 보실 때는 그냥 소스 탭으로 볼게요. 소스 탭맨 하단 보시면은 찾기가 쉬워요. 자, 맨 하단 보게 되면 서버 다국어 설정 시 아래 부분 주석을 풀어줍니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 있는 부분. 주석을 풀어줄게요. 이렇게 풀어주고 나서 찾고 있는 함수가 GCM의 get.il.file.url 요 함수예요. 이 함수가 옛날에는 이 com.get.il.file.url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요건 안 바꿔놓은 것 같네요. 자, 함수 이름 바뀌었어요, 지금. 요 함수로 바뀌었는데 정의된 부분은 글로벌 쪽에 있습니다. 글로벌 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 다국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우리가 웹스퀘어에 있는 그러한 자원들을 쓰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게 되면 뷰 쪽에 아까 이 웹스퀘어.jsp 쓰는 게 아니라 i18.jsp를 씁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다국어 프로퍼티에 정의된 문구들을 여기서 처리해 줄수 있도록 변환하는 JSP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호출할 수 있게끔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그 함수를 적용한 부분이 바로 GCM의 윈도우의 get.il.file.url 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수행될 수 있도록 클라이언트 쪽에서 여기 부분의 주석을 풀어준 겁니다. 그래서 두 군데 고쳤어요. 지금 서버 다국어 쪽에 il.file.n 태그 넣고 클라이언트는 이쪽에서 컨피그 쪽에 여기 서버 다국어 설정하는 페이지 URL 프리픽스 부분을 풀어놨고요. 그리고 해당하는 함수를 적용된 부분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함수는 뭐 만들지 않으셔도 되어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함수 이름은 바뀌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 다국어 프로퍼티 파일 아까 확인했었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en.property, ko.property 이거 두 개를 쓰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풀어주는 부분, 이 부분 저장을 했죠? 자, 저장한 다음에 얘를 보실 때에는요, 요 서버 컨피그를 고쳤기 때문에 반드시 와스 리부팅 해주셔야 돼요. 근데 더러는요, 와스 그냥 리부팅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예 깨끗하게 한번 클린 한번 해주고 다시 리부트 하겠습니다. 클린을 적용합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클린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잘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이분들. 로컬 통캣을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와스를 좋은 거 쓰면은 물론 뭐 그냥 제기동만 해도 적용이 잘될 텐데 지금은 로컬에 구성된 통캣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클린 이후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확인이 되시는 분들은 똑같이 바꿔주시고 그다음 클린 적용하세요. 여기 화면상에 써 있는 말들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실제로 해준 거는 딱두 개밖에 없어요, 제가. 여기 서버.config에 있는 i18n 태그가 추가된 걸로 가보면 요 i18n을 웹스퀘어.xml로 복사해서 만들었고요. 요거 하나랑 그다음 클라이언트.config.xml의 맨 아래쪽 부분에 주석을 풀어준 거두 개만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파일이 있으니까 요 메시지 관리하는 파일이랑 그리고 함수
글로벌 쪽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거는 두 개밖에 없어요. 클라이언트 쪽에 있는 컨피그를 고쳤을 때에는 와스 재기동 안 해도 돼요. 이쪽은 클라이언트 쪽이니까. 근데 서버 쪽에 있는 부분, 이쪽에 있는 부분하고 라이센스를 변경하거나 그랬을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 와스 재기동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가지 부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클릭이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다시 재기동하겠습니다. 웹스가 다시 기동되면은 화면도 이제 캐시도 한번 삭제한 다음에 다시 깨끗한 상태에서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웹스가 다안 올라갔는데 서버가 스타트되면 이 다국어 내용, 서버 다국어부터 먼저 한번 확인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캐시도 한번 삭제해 보고 다시 한번 로드해 볼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도 자 샘플 화면에 있었죠? 샘플 화면 쪽에서 지금 서버 다국어 부분이었죠? 클릭을 하면 아까는 아까 메시지처럼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국어가 잘 적용된 상태로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영어로 바꿔봅니다. 바꾸고 나서 똑같은 화면 다시 볼게요. 영어로 잘 바뀌었는지. 서버 다국어 보면은 이제 영어 메시지가 잘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다국어에 설정된 기능을 이용해서 한국어와 영어로 쓰실 수 있어요. 요즘 들어와서는 좀 이제 글로벌하게 하는 그러한 프로젝트 이외에는 다국어가 좀잘안 쓰여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놓치고 가실 수가 있는데, 혹시 다국어를 적용하는 방법 여기 지금 가이드를 하고 있으니까 요거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WRM에 적용된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소스 파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어디 있느냐? 요 다국어 부분은요. 적용하게 되면은, 이쪽 화면 정보 보시게 되면은, 이제 다국어 적용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게 IL8N으로 변경이 돼가지고 좀더 길어지는데, 뭐 똑같습니다. 이쪽 부분에서. 여기 JS 대신 이제 KO, 여기 XML로 생각하시면 되고, UI 밑에 SP 밑에 커먼 밑에 커먼 언더바 멀티랭, 요거를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UI 밑에 SP 밑에 커먼 밑에 뭐요 멀티랭 있죠? 커먼 멀티랭 요거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구현된 그러한 소스를 한번 열어보게 되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상당히 보기 힘듭니다. 자, 여기 보면은 MSG, 언더바, CM, 언더바, 000, 53, 54,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무슨 메시지인지 알려면은 en.property, ko.property 보면서 일일이 비교해야 돼요. 자,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사용자가 보기에 나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보기에 나쁜 부분들을 해소하고자 화면을 열어놓고 프로퍼티의 내용을 한 번에 볼수 있는 뷰를 제공을 합니다. 저 얘를 닫아버리고, 뭐 위치는 어디 있는지 아까 봤잖아요. 여기 웹인프 밑에 랭귀지 폴더 밑에 두개 들어가 있는 건 봤는데, 요거를 화면을 열어놓고 같이 비교하기에 용이한 작업으로 한번 해보려면요. 우리 윈도우에 쇼 뷰에서 어더에서요. 여기 보면은 뷰어 중에서 로케일과 관련된 부분 중에 그냥 로케일은 조금 이따 클라이언트다고 할때할 거고, 서버 로케일이 있습니다. 요거를 오픈합니다. 요 아래쪽에 갔는데 요 위쪽으로 좀 올려줄게요. 자, 이 서버 로케일 부분이 지금은 뭐 비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요거를 사용하려면 요 유즈 버튼을 클릭을 하면 활성화가 돼요. 자, 활성화된 상태에서 아까 봤던 프로퍼티를 추가하는 거예요. 자, 로케일 생성 누르게 되면은, 이름은 한국어는 그냥 KO로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OK를 눌러주고, 자, 여기서 아까 봤던 물리적인 위치. 우리가 교육자를 풀었던 웹스퀘어 언더바, 데브 언더바, 팩 언더바, SP5 밑에, 워크스페이스 중에 WRM에서요. 웹 컨텐츠 중에서요. 아까 프로퍼티 파일 여기 있었죠. 웹인프 밑에, 랭귀지 밑에, KO 밑에 한국어가 있었죠. KO.property 등록합니다. 나왔죠. 하나 더 등록해야 되죠. 영어도요. EN 놓고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랭귀지 폴더에서 EN 폴더로 가서 EN.property를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그럼 한국어냐 영어냐 이렇게 비교돼서 나오는데요. 여기도 바꿔줄 수 있어요. 여기도 조금 더 바꿔보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면 적용 부분이 있어요. 다국어 적용. 얘를 클릭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영어일 때는 영어로 된 걸로 쫙 보이죠? 그리고 한국어로 이렇게 바꾼 다음에 또다시 적용 누르면 한국어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랭귀지 팩을 등록해서 사용할 때 서버 랭귀지는 이와 같이 서버 로컬 뷰를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보다 편리하게 적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뷰들이 없으면 이 프로퍼티에서 보시게 되면 각각 선택하면 어디에 들어가 있냐, 라벨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 서버다고 적용할 때는 반드시 메시지에다가 느낌표 물결로 감싸져 있어요, 앞뒤로.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그냥 쓰기가 너무 번거롭잖아요. 서버 로컬 뷰에서 해당하는 부분, 메시지명 찾아다가 쭉 드래그해서 엎어치면은 들어가진다라는 거죠. 예, 입사일로 이렇게 바꿔볼까요? 여기면 입사일로 바뀌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여기 위치도 이 부분도 55로 바뀌었죠? 다시 나는 54번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사업명 이렇게 들어가고 그런 다음에 여기 속성을 보시게 되면 이번엔 다시 54로 바뀌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쉽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일일이 요거 뭐 물론 입력하셔도 상관없는데 입력하시기 좀 번거롭다 하시는 분은 서버 로케이블을 활성화시켜 놓고 이와 같이 드래그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서버 로케이블은 지금 보신 바와 같이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으로서 가이드 내용은 여기 화면 실행에서 여기 화면 설명 부분에 보면 어떤 게 적용되어 있는지 나와 있다라고 설명드렸어요. 다만 이 설명에서 이 다국어 처리 함수 부분 이름이 바뀌었다. 그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다국어 볼게요. 클라이언트 다국어는 어떤 설정이 들어갔는지 역시 화면 설명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이쪽 부분은 조금 더 간단해요. 그리고 고칠 부분이 따로 없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먼저 config.xml이라고 그냥 되어 있는 건 이건 client.config.xml이라고 보시면 돼요. 클라이언트 다국어이기 때문에 서버 설정이 별도로 없거든요. 그래서 config.xml의 language pack 부분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클라이언트 컨피그 부분에 랭귀지 팩 부분을 그냥 여기 소스 탭에서 찾으셔도 되고 여기서 찾으셔도 되고 이 부분을 오버뷰 쪽에서 보시게 되면 쭉 내려 보시게 되면 여기 랭귀지 나오는 챕터가 있죠. 요 챕터 부분이 아까 여기 소스 탭에서 보면 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SP5부터는 이와 같이 설정 파일도 좀 챕터별로 이렇게 구분화돼서 설명도 다 나오는 그러한 뷰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클라이언트 다국어를 사용할 때 물론 서버 다국어랑 같이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보통은 둘 중에 하나만 씁니다. 그리고 지금 이 WRM은 이 서버 다국어 쪽보다는 클라이언트 다국어 쪽에 좀더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랭귀지 부분 설정할 수 있죠? 내가 KO할지 ENR지 여기 그리고 등록된 랭귀지는 여기 멀티랭귀지에서 등록하시면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중에 어떤 걸 쓰겠다 그리고 랭귀지 팩을 사용하겠다 이런 설정들을 해준 다음에 실제 아까 서버 다국어처럼 메시지가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원래는요, 저희가 JS 페이지로 이렇게 JS 파일로 만들어가지고 메시지 등록을 많이 했었어요, 원래는. JS 파일로 많이 등록을 했었는데, 지금은 방식을 좀 바꿨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메시지에 보면은 랭귀지 팩에 KO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나서 파일 확장자 명이 없어요, 둘 다. 없습니다. 없다는 것은 얘는 무슨 뜻이냐면요, 서블릿으로 구성됐다는 뜻이에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다시 이 자바 쪽 패키지를 좀 열어서 보도록 할게요. 보시게 되면 메시지로 시작하는 것 중에서 찾아봐야 돼요. 일반적인 것들은 거의 커먼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커먼 부분에서 메시지 컨트롤러 보이시죠? 여기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부분에 다시 보게 되면은 get language pack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메시지 부분에 get language pack 여기 찾으셨나요? 여기 보이시죠? 이쪽 부분에서 언어가 한국어인지 영어인지 요거는 받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클라이언트 컨피그에서 지금 KO로 보내게 되면 한국어를 가져오는 거고, EN으로 보내게 되면은 영어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에 해당하는 정보를 서비스 태워 가지고요. DB에서 읽어오는 구조예요, 지금. 얘는. 그래서 구조 자체가 웹스퀘어의 웹스퀘어 랭에다가 담겨서 마치 JS처럼 이렇게 하나의 묶여서 통으로 메시지를 갖고 오는데, 이 부분 한번 실행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가 이걸 실행하기 위해서요. 일부러 개발자 도구를 열겠습니다. 열고 나서 네트워크 구간을 한번 볼게요. 여기 네트워크 구간. 자, 여기 뭐 적용된 거는 빼버리고 다시 쭉 로드하게 되면 여기서 지금 한국어로 하고 있으면은 요 KO 메시지 관련한 거를 좀 보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웹스퀘어 랭귀지 들어오는 부분들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 이쪽 부분. 자, 웹스퀘어에 웹스퀘어 랭 이렇게 하고 메시지 여기서 쭉 찾아오는 거 보이시죠? 이게 원래는 JS 파일에서 그냥 읽어와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JS 파일을 따로 만들어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보신 바와 같이 DB에서 읽어올 수 있도록 서비스를 만들어서 등록을 아예 해놨어요. 그래서 그 서블릿을 연결을 해놓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영어일 경우에는 영어로 갖고 오고요. 랭귀지 팩을 제가 이제 영어로 바꿔볼게요. 여기 클라이언트 다국어에 이제 영어로 바꿔와서 쭉 로드합니다. 로드하면 여기 ENJS 보이시죠? 이쪽 부분. 이쪽 부분에서는 이제 영어 메시지가 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메시지로 지금 적용을 해가지고 클라이언트 다국어에 영어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일 때는 EN.JS 이런 형태로 받아오는 거고, 한국어일 때에는 ko.js를 지금 받아오는 거죠. 이렇게 여기 네트워크 구간을 보면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 다국어를 이용할 때이 설정이 지금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 얘는 서버 컨피그 그쪽에서 설정하는 부분이 없어요. 얘는 클라이언트 다국어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에서만 적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별도로 와스 재기동하는 부분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러한 서블릿을 만들어서 지금 등록해서 이 설정 파일을 통해서 이 서블릿 호출해가지고 데이터 정보를 담아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화면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자바 소스도 봤으니까 화면 소스도 봐야죠. 마찬가지로 화면은 여기 멀티랭 언더바 클라이언트가 붙은 녀석이에요. 이 붙은 부분인데, 이쪽에서 보시게 되면은 어느 부분에 있냐면 각각 선택을 하시고, 다음 보게 되면 로컬 REF라고 되어 있는 부분하고 결국에는 매칭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 앵커나, 그리고 여기 MSGCM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 다 로컬 REF 부분하고 지금 연결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 지금 메시지를 이렇게 주는 건데, 이 부분도 이렇게 쓰면은 조금 보기가 조금 나쁘시잖아요. 그래서 좀더 보시기 편하게 하시려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를 쓸 때는 일일이 뭐 DB에 있는 것들 그냥 다 항상 뭐 DB2를 통해서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서비스 날릴 수 있도록 로케일이라는 뷰어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서버 다우어 볼 때는 이게 서버 로케일로 했잖아요. 클라이언트 다우어 볼 때는 이 로케일로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로케일 할 때요, 여기서 지금 KO하고 EN이 있는데 그냥 하면은 없다 그래요. 왜? 읽어와야 되는데 어디서 읽어와야 될지 몰라요. 그럴 경우에 얘는 지금 서블릿을 통해서 호출하고 있기 때문에 URL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서비스하고 있는 게 뭐예요? HTTP 로컬 호스트에 8080이죠, 지금? 여기까지 서비스한 다음에 이 URL에서 서블릿으로 찾아주세요. 이렇게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등록해야 돼요? 안 등록 안 하면 못 찾아와요. 여기. KO 하게 되면, 이거 DB에서 지금 조회해가지고 이게 쫙 갖고 오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서버 다국어는 이렇게 URL 등록하는 기능이 없는데, 이 클라이언트 다국어의 로케일은 이와 같이 로케일 뷰를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KO나 EN일 때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DB에서 조회해와가지고 이런 메시지들을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등록하는 화면도 만들어 놓은 게 아까 봤던 이 다국어 메시지 관리예요. 다국어 메시지에다가 여기서 영어나 한국어 메시지 직접 추가할 수 있도록 화면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언어 선택해가지고 한국어 할 건지, 영어 할 건지, 이렇게 조회해가지고 추가하실 수 있고요. 일본어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어도 하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일본어는 하게 되면 아마 추가가 될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한국어나 영어나 메시지 추가하는 그러한 관리 파일이 이 다국어 메시지 관리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 부분이요. 우리 오전에 봤던 이 개발자 가이드 문서 아시죠? 여기서 보게 되면은 5번 챕터로 빠져 있어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들, 요 다국어에 대한 내용들, 어떻게 적용하는지 서버 다국어 지원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 요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이제 클라이언트 다국어를 조금 더 요즘에는 많이 쓰려고 해요. 전에는 서버 다국어를 많이 썼는데, 서버 다국어보다는 클라이언트 다국어로 해서 프로그램에서 서브릿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불러오는 형태. 이러한 DB를 연동하는 부분이 좀더잘돼 있어서요. 클라이언트 다국어를 조금 더저잘 해놓더라고요. 또 나중 가면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WRM에서는 클라이언트 다국어를 좀더 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서버 다국어와 클라이언트 다국어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들이 문서를 통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버 다국어 나온 부분, 그 아래쪽에 이제 클라이언트 다국어 나온 부분. 그래서 실제 서비스를 통해서 데이터 만들어가지고 메시지 처리하고 다국어 메시지 등록하는 화면도 보실 수가 있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어느 부분에서 지금 데이터 바꿔주는지 여기도 설명이 다 나와 있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로컬 REF예요. 약간 흐릿하긴 한데 문서가 아까 말씀드린 로컬 REF 부분에다가 메시지들을 등록을 하게 되면 그 메시지로 표현이 된다. 이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여기 쓸 때, 반드시 서버 다국어 쓸 때는요, 여기 더 설명이 나오지만, 이 로컬 REF하고 유즈 로케일 부분을 이걸 true로 꼭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을 하시는 게 여기 프로퍼티에 보시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 로컬 REF는 잘 설정해 놓고 아래쪽을 안 해줘요. 이거 true로 해줘야지 표시가 됩니다. true 안 해주면 안 되니까, 이런 것들. 문서를 통해서 내용 구체적으로 좀더 확인을 해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국어에 대한 부분들, 컴포넌트별로 어떤 것들을 적용했는지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되게 많이 적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냥 단순히 여기 나오는 부분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툴팁에 대해서도 지금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툴팁도 바꿔볼게요. 샘플 화면에서 클라이언트 다국어에서 여기 보면은 여기 영어로 나오죠. 이런 식으로. 여기 영어로 툴팁 나오는 부분. 이런 것도 지금 바꿔줄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돼요. 다시 한국어로 저는 바꿔놓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클라이언트 다국어 관련된 많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 문서를 꼭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다국어를 사용 안 한다, 그러면 안 보셔도 상관없겠지만, 다국어를 쓸 경우에는 요 문서 잊지 마시고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요 기능 하나 더 볼게요. 공통 코드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요거 열어볼게요. 열어보고 나서 화면, 어디 있는지 볼게요. 커먼의 커먼 코드예요. 보면, 커먼의 커먼 코드. 요거 열어보면서, 여기에 대한 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꼭 제가 잊지 않고 설명을 드리는 부분인데, 왜 그러냐면요. 이 화면 실행된 부분을 보면은 코드성 데이터가 상당히 많아요. 여기 셀렉트 방법 박스도 있고요. 그리고 오토컴플릿에도 코드성 데이터 들어가 있고, 다음 라디오, 다음 체크 콤보 박스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죠. 멀티 셀렉트는 컨트롤 키 누르면서 선택하셔야지 멀티 선택됩니다. 다음 체크박스 이런 것도 지금 다 코드죠? 그리고 아래쪽에 요 직책에 해당하는 것도 코드고 요 직무에 해당하는 것도 코드입니다. 총 코드가 몇 개가 있나요? 그럼 이 화면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많은 코드들을요 보통 조회해 올때 DB상에서 조회는 해올 거예요.
본 샘플에서도 DB상에서 조회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거 때려박은 거 아닙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수수를 보게 되면요. 얘 지금 데이터 객체를 보시게 되면은 요거 세 개밖에 없어요, 지금. 코드에 대한 데이터는 아예 만들지도 않았네요. 그러니까 화면에 직접적으로 수동으로 넣어놓은 건 아니라는 얘기죠. 깨끗해요. 바인딩 되어 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런 상태인데 얘를 실행하게 되면요. 신기하게 코드가 이렇게 조회가 돼요. 다시 한번 공통 코드 실행할게요. 했더니 이와 같이 다 나와요. 데이터도 안 만들었는데. 자, 누가 만들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실행된 화면에서 데이터 컬렉션을 한번 보게 되면은 화면에는 없었던 요 DLT 언더바 커먼 코드 20. 그다음 001번, 2번, 그다음 24번 이렇게 같은 코드를 쓰는 것들이 좀 있나 봐요. 이렇게 네 개에 이런 부분들이 그냥 생겨요. 분명히 안 만들었는데. 자,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이러한 부분들 코드성 데이터를 가져올 때 트랜잭션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통신을 해봐야 돼요. 근데 봤더니 일반적인 요 그리드를 가져오는 부분만 트랜잭션이 있고요. 나머지 공통 코드에 대해서는 트랜잭션이 하나도 없어요. 만들지도 않았어요. 자, 일일이 만들게 되면 하나, 둘, 셋, 네개 정도 다 만들어야 되겠죠. 만들어서 겹치는 내용 하더라도 이와 같이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는 수동으로 만든 게 아니라 자동으로 만들었는데 그 자동으로 만든 게 공통 코드를 이용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공통 함수를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홈페이지 루드에서요, 컴의 데이터의 set common code라는 이러한 공통 함수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용하고 있는 이 공통 함수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set의 common code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이쪽을 보시면 되는데 컴 데이터 set common code에 보면 이와 같은 데이터 그룹 코드를 주시고 바인딩할 컴포넌트 아이디를 지정을 하시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코드에 대한 데이터를요, 동적으로 지금 만들어내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요 그룹 코드에 대한 요 코드 네임과 코드 정보를 담는 이 데이터들을 동적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요 부분이 동적으로 만드는 건데, 만약에 계속 만들지 말고 중복된 게 있으면은 삭제하고 다시 만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리스트의 중복을 피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만들어내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해당하는 요 만들어낸 데이터 정보하고 동적으로 만든 코드 데이터 정보하고요. 아래쪽에 보면은 내가 지정한 만큼의 컴포넌트하고 여기 동적으로 set node set이라는 API를 이용해서 바인딩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여기 화면상에서 지금 내가 여기다 바인딩할 거다. 여기 셀렉트 박스의 아이디 한번 볼까요? 아이디 보면 SBS Common Code라는 게 있죠. 요거를 지금 어디다가 바인딩 해줘야 된다. 여기 지금 0001하고 지금 요 부분에 지금 바인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같은데 또한개할게 있으면 MSB는 아마 요 밑에 쪽에 어디 있겠죠? 여기 멀티 셀렉트인 것 같은데 요 멀티 셀렉트하고 지금 셀렉트 박스하고 두 군데 같은 코드로 바인딩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데이터가 지금 같은 데이터를 지금 바라보고 있죠? 같은데 지금 바인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동적으로 바인딩까지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고요. 이게 안 만들어졌을 때는 경고 문구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어디서 잘못됐다라는 부분들. 자, 그리고 나서 이 데이터들을요,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브미션 자체를 동적으로 지금 생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브미션이 여기 등록돼 있지 않은 거예요. 보시게 되면 만들어진 코드에 대한 데이터 객체나 서브미션이 만들어지지 않는 게다이 공통 함수를 통해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적으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수동으로 등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이와 같이 통신하는 서브미션도 만들어가지고 그 결과값을 받아와서 바인딩까지 처리해주는 로직을 한꺼번에 작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코드 데이터 같은 정보들은요, 상당히 많이 이용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때 일일이 수동으로 하나씩 다 등록하게 되면 워낙 시간도 많이 걸릴 수 있고 번거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코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동적으로 생성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사실 모든 화면마다 거의 대부분 코드 데이터는 조회하잖아요. 그러한 부분에서 코드 데이터에 대한 서브미션이나 데이터 리스트를 만들지 않아도 이 공통함수 하나만 호출하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동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쓰는 게 모든 화면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이걸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해서 이 화면에서밖에 안 쓰는데 굳이 동적으로 만드는 그러한 로직을 사용을 한다 그랬을 때는요, 나중에 소스 정보를 좀 파악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화면에서만 쓰는 그러한 통신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서브미션을 등록해서 쓰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모든 화면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랬을 때는 공통함수로 지금처럼 만들어 놓고 쓰면은 나중에 고치게 되더라도 그 공통함수만 고치면 되니까 유지보수하는데 훨씬 용이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기능들을 이용해가지고요. 화면 데이터 조회를 할때 공통으로 쓰느냐, 개별로 쓰느냐, 이런 것들을 분리해서 정적인 서브미션, 동적인 서브미션을 분리해서 공통함수화 시키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개발하실 때 바람직하다라고 봐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와 관련돼가지고 여기 아래쪽에 보면 통신할 때 정적으로 서브미션을 만드는 것과 그리고 동적으로 서브미션을 만드는 예제가 각각 나와 있어요. 이 부분 역시 보시게 되면 서브미션이라는 요 폴더 밑에 지금 소스가 있는데요. 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나믹과 스태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내용은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으나 이 스태틱 같은 경우에는 서브미션이나 데이터 객체를 만들어가지고 직접 등록을 한 거고요. 일반적인 방법이죠. 근데 다이나믹 같은 경우에는요, 만들지 않았어요. 동적인 함수를 통해서 서브미션도 없고 여기 해당하는 데이터 객체도 그냥 따로 만든 것 같아.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요 execute dynamic이라는 이러한 공통함수를 이용해가지고 얘도 한번 내용을 볼게요. 동적으로 서브미션을 만들어주는 이런 부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만드는 거는 여기 create고 얘는 실행을 하는 겁니다. 실행할 때 없으면은 생성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생성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쪽에서 서브미션을 생성하는 옵션들도 함께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달러피에 create submission을 이용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공통함수화 시켜놓은 부분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걸다 이렇게 스크립트화 시켜놓으면은 나중에 어떤 직접적인 객체 관계를 파악하는데 유지보수하는 사람들이 좀더 어려움을 겪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정적인 서브미션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요 서브미션 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닌 동적으로 만들게 되면은 일일이 소스 코드를 쫓아가면서 지금은 뭐 단순하게 파악하기 쉽게 되어 있지만 실제 개발을 하다 보면은 다 스크립트화 시켜놓으면은 어느 부분에서 어떤 걸 호출하는지 좀 찾아가기가 되게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해당 화면에서만 쓰는 것들은 이제 이렇게 공통함수화 시키지 말고 정적 서브미션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모든 화면에서 다 쓰는 거에 대해서만 이와 같이 스크립트화 시켜서 공통함수로 만드는 것들, 그런 것들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또 그런 가이드들 여러분들이 유념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샘플 내용들까지 좀몇 가지 살펴보았고요. 그 외의 기능들 몇 가지만 언급드리자면요. 우리 클라이언트 컨피그에 보시게 되면요. 처음에 부분에서 이 JS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니스크립트라는 부분을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쪽 부분이 이제 모든 페이지마다 실행할 때, 다 똑같이 수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 이니스크립트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 로그인이 잘된 페이지로 들어왔을 때뭘 하냐 봤더니, 아까 전에 제가 H키 잠깐 설명드렸었죠? 이 H키는 단축키와 관련된 옵션들입니다. 이런 것들 사용할 수 있게 등록하는 함수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 set language code라는 것은 뭐냐 하면, 단순하게 language 팩을 등록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스템 랭귀지를 setCookie로 이렇게 등록해서 사용하는 부분인데 한국어나 영어 이두 가지가 있었죠. 둘 중에 하나 지정된 언어로 이렇게 등록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 히스토리 백이라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건 글로벌 쪽에 있는 부분이에요.
히스토리 백 부분은 뭐냐 하면요. 쫓아가 보시면 윈도우에 Add Event Listener를 직접 등록을 해가지고 여기 Pop State 부분을 따로 구현한 예제인데요. 이게 어디에 쓰는 거냐면 여기에 써요. 다 지우고 메인 페이지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그리고 화면을 몇 가지 제가 일부러 막 열었어요. 연 상태에서요. 원래 아무 설정도 안 해놓으면요. 이 부분들은 웹스퀘어 페이지는 스콥이라서 하나의 페이지로 지금 요거 아이프레임을 안 쓰고 W 프레임을 쓰기 때문에 하나의 페이지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뒤로 가기 하면은 WRM에서 아예 빠져버려요. 원래는 아무 설정도 안 하면. 자, 근데 지금 저 히스토리 등록하는 저 부분을 통해 가지고요. 지금 요런 것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 내가 이전에 갔던 거 그리고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 요런 히스토리들을 가로채서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다른 페이지로 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을 가로챈 거죠. 그래서 이 상태 값을 지금 구현하는 이 pop state 부분을 별도로 가로채가지고 구현을 한 거예요. 또 이쪽 부분을 통해서 내가 이전 페이지 등록했을 때새 탭으로 열었던 화면 정보를 기억해서 그쪽으로 갈수 있게끔 메뉴 정보를 열어주는 함수로 지금 등록해서 사용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WRM에 적용된 부분이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때이 히스토리 백 기능 이벤트로 등록해서 사용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 GCM에 보면 크리에이트 데이터 할리데이 리스트하고 로드 할리데이하고 이두 가지가 보이는데 요거는 공휴일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전에 공휴일 화면 있었죠? 여기 보면 공휴일 관리. 여기서 등록한 정보들이요. 여기 우리가 사용하는 시스템에서 지금 보니까 10월 달로 볼게요. 개천절 있을 때. 개천절하고 한글날 이렇게 등록된 거 보이시죠? 여기에 등록된 거 읽어오는데, 여기에 대한 데이터, 공휴일 정보들, 요 공휴일 정보들을 담는 데이터 리스트를 동적으로 생성해주는 게요 크리에이트 할리데이입니다. 아, GCM 쪽에 있죠? 여기 보면은 공휴일로 저장할 데이터 리스트를 동적으로 얘가 생성을 해줘요. 생성을 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로드를 시켜주는 게그 아래쪽에 있는 로드 할리데이예요. 바로 밑에 있어요. 위에 있는 위에. 여기. 로드 할리데이. 그래서 요 통신을 통해가지고 트랜잭션 받아와가지고 여기서 생성한 요 DLT 할리데이라는 것을 맨 탑에다가 올려놓고 바인딩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 DLT 할리데이가 우리 실행된 화면에 보면은 맨이 상단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등록한 공휴일 정보를 이렇게 등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공휴일 정보 등록한 다음에 화면 한번 리프레시해야 다시 불러올 거거든요. 그래야 요 릴드 관리에서도 이러한 캘린더가 나왔을 때잘 적용이 될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실행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 외에도 사실 우리 커먼 스코프나 글로벌에 대한 그러한 다양한 기능별 샘플 리스트 같은 것들도 되게 많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 제가 확인해드리지 못한 부분들은요 문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좀더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말씀드렸듯이 우리 문서는 요 독스 폴더 안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독스 폴더 안에 WRM이라는 요 폴더 밑에 보면 다 있어요. 이 중에서 API와 관련된 부분은 거듭 설명드리지만 index.html 요거 열어주면은 구성된 모든 API들 지금 확인을 해줄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관련된 그러한 API들 찾아가지고 우리 공통 요거는 이제 WRM용으로 따로 만든 거잖아요. 그 부분들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밖에 이 WRM의 기능들은 기능별 목차라든지 그리고 기능 정의서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참조하셔서 어떤 기능이 부가적으로 더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교육은 오늘 여기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지금부터는 채팅창으로 전환해서요. 여러분들이 교육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었으면은 채팅창으로 질의응답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별도의 질문이 없으시다면 회의실 퇴실하시면 되고요. 장시간 교육 듣느라 매우 고생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채팅창으로 전환해서 질의응답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